싶어. Number 6. Have you read Robert Greene's latest novel? I loved it. 자, 일단 이렇게 제일 처음에 제시되는 거는 그 별로 뭐 많이 어렵게 좀 제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너 읽었니? 뭐 누구의 어떤 노브를 읽었니? 라고 좀 물어보고 있었고 뭐하다? 굉장히 좋았다 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거 되게 그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? A. I prefer his more recent novel. 자, 일단은 그 남자도 I prefer 라고 해서 나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의 최근의 소설을 더 좋아해요 라고 지금 얘기했어요.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사람의 소설을 너 읽었니? 나 그거 되게 좋더라고 라고 얘기했어. 어떤 지금 갑자기 지금 그 동문서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좀 물어본 게 이게 recent novel이잖아요. latest novel. 다시 latest로 물어봤는데 A에서는 그 최근 소설이 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. 같은 동의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지. 그죠? B. Sure, I'll lend it to you. 뭐래요? Sure, I'll lend it to you. 자, 그럼요. 제가 빌려드릴게요. 예, 이제 지금 이 여자는 이미 읽은 상황인데 남자가 빌려주겠다. 아니죠? C. I haven't gotten around to it. I haven't gotten around to it. 자, 일단 여기 암기해야 될 거 하나 좀 나왔네요. Get around to.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. Get around to. 그래서 어디 어디까지 뭐 손이 미치다 뭐 이런 뜻입니다. 어디 어디까지 미치다.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읽지 못했네요. 이거예요. Get around to. C. I haven't gotten around to it. I haven't gotten around to it. 해가지고 아 거기까지는 못 읽었어요. 왜?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물어본 질문이 latest novel을 읽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10번 정답 가능해 보이고요. D. Then you really should read it. Then you really should read it. 해가지고 어떤 거? Should read라고 좀 돼 있는데 지금 이미 읽었고 지금 love라고 했죠. 되게 좋더라고 했으니까 D는 정답되지 않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왜 틀렸을까? 분석을 한번 해 보시죠. 틀린 이유를 본인 스스로 왜 틀리셨어요? Get around to를 몰라서. 그럼 이제 얘는 그 어떤 특정한 어구나 이디엄이나 단어를 몰라서 틀린 부분은 굉장히 이제 희망스러운 거야. 이거 그냥 암기하면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이제 힘든 게 눈으로는 알고 있는 단어인데 귀로는 그 못 듣는 단어 때문에 틀렸다. 그거는 단어 암기를 다시 하셔야 돼요. 쉬운 단어부터도. 왜? 그러니까 리딩이랑 리스닝은 다르잖아요.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리딩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눈으로 보는 단어, 귀로 듣는 단어 그게 이제 매치가 좀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듣기를 많이 안 하시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죠. 또 오케이. 그거를 이제 바로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. 어이 몰라서 틀렸다 뭐 이런 거. 그러니까 이유.